보여줘야지. 햄팡어. 안녕. 힘쌤. 여기에 손 넣어보세요. 이게 뭔데 햄팡어? 아, 나만의 비밀통인데요. 여기에 손 넣어보세요. 아, 뭐가 있을지 맞춰보는 거구나. 네. 제가 뭘 숨겨놓았는지 맞춰보세요. 좋아요. 저 어디 보자. 뭔가 부들부들 부드럽기도 하고 털 느낌 나는 게 혹시 털신? 땡! 아니에요. 햄팡이가 매일 잘 때 안고 자는 건데. 아, 햄팡이가 잘 때 매일 안고 자는 곰인형. 곰인형이구나. 아,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야, 귀엽다. 근데 우리 햄팡이, 우와, 이렇게 속이 안 보이게 멋지게 꾸며주기도 하고. 햄팡이 생각 정말 잘했는데? 다 먹은 젤리통으로 만든 거예요. 젤리통으로? 네. 그러면 다 먹은 젤리통이 멋진 비밀통이 된 거네? 네, 맞아요. 다다나나 차차한테도 보여줘야지. 그래, 그래. 자, 그럼 먼저 씩씩하게 힘센 체조부터 하고 나서 만나러 가볼까? 좋아요. 좋아요. 자,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씩씩하게 힘센 체조 준비. 오늘도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힘들다면 출발! 하나, 둘, 셋! 다! 다! 옆으로 치고 힘세게 차고 빵! 빵! 더 세게 차고 하! 하! 힘센! 옆으로도 힘센! 울쿵불쿵 힘센! 하나, 좋아요,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씩씩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햄팡이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어디? 바로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우리 집 유치원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네! 신나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문덕이 함께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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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놀이가 팡팡! 팡팡! 랄랄라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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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자연 컴온! 팡팡! 예! 하! 자, 햄팡아. 그럼 우리 오늘도 동화책을 읽으러 가볼까? 네! 햄팡이가 동화책 가지고 올래요! 알겠어. 얼른 가져와.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이게 왜? 이게 뭐지? 힘쌤, 누가 동화책에 바느질을 해놨어요? 정말이네? 오늘 힘쌤이 들려줄 동화에 나오는 아씨가 해놓은 바느질인가 봐. 아씨요? 오늘 동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야, 주인공. 잠깐만. 어디? 주인공이 또 있는데? 누군데요? 그건 바로 바늘과 실. 그런데 싸우네. 왜 싸우는데요?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게. 그럼 우리 왜 싸우는지 빨리 이야기를 들어볼까? 네, 얼른요. 좋아, 그럼 다 같이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와라. 팡팡.
옛날에 바느질 솜씨가 좋은 아씨가 있었어. 저고리를 만들어 볼까? 아씨 옆으로 바느질 친구들이 모두 모였지. 옷을 만들려면 내가 제일 먼저 척척 재봐야지. 작아진 다음엔 내가 싹둑 싹둑. 이제 내 차례지? 아유 잠깐! 나를 빼놓지 마. 나를 손가락에 끼우고 바느질을 해야 뾰족한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지가 않지. 네, 골무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실아, 빨리 와. 아우 참. 아, 모르겠다. 나 혼자 해야지. 실없다고 바느질 못할까? 콕 찌르고 쏙 나오고, 콕 찌르고 쏙 나오고. 다 됐지. 어? 바느질이 안 됐네. 바늘 혼자는 안 되지. 실을 불러봐. 잘 잤다. 응? 바늘, 너 뭐 하는 거야? 바느질을 하려면 이 실님을 기다렸어야지. 뭐라고? 너 혼자 잘해봐. 그래,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이번엔 바늘 네가 내 뒤를 잘 따라와 봐라. 자, 안 들어가네. 실 혼자서도 안 되지. 바늘하고 실 너희들은 단짝이잖아. 같이 해. 바늘아 미안해.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럴까? 어머? 아, 이런 실 깨는 걸 깜빡했네. 영, 자, 바늘 뒤로 쏙. 바늘아, 이제 열심히 네 뒤를 쫓아갈게. 아씨는 그렇게 자로 재고 가위로 옷감을 자른 후에 골무를 손가락에 끼고 실을 바늘 뒤에 꿴 다음에 바느질을 했어. 야호! 바느질 끝! 역시 바늘하고 실이 함께해야 바느질이 되는구나. 한땀 한땀 고르기도 하여라. 바늘이 잘해서 그래요. 실, 네가 잘 따라와서 그래. 우리가 다 잘해서 아씨 바느질 솜씨가 훌륭한 거야. 맞아요, 맞아. 저리 비켜요, 비켜. 어? 인두랑 다리입니다. 바느질 솔기를 내가 슉 다려줘야지. 내가 주름을 다릴게. 주름이 쫙쫙 펴지면 저고리가 더 멋져 보이지. 와, 저고리 완성. 바느질 솜씨 만세. 바느질 할 때 일곱 친구 모두가 저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아씨의 바느질 솜씨는 날로 유명해졌지. 바늘이 간 곳에 실도 꼭 가야지요. 바늘이랑 실이 화해해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게.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라는 말이 있어. 바늘 가는데 실 간다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바늘과 실처럼 꼭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물건이나 짝꿍처럼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을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말하는 거지. 아하! 그럼 힘쌤! 힘쌤이랑 햄팡이도 짝꿍이니까 바늘이랑 실이네요? 정말 그러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바늘과 실처럼 꼭 함께 있어야 하는 것들은 과연 뭘까요?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알겠죠? 아! 김쌤! 햄팡이 또 생각났어요. 뭔데? 연필이랑 지우개, 그리고 물감이랑 붓도 있어요. 우리 햄팡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짜자잔! 바로 이 병이랑 뚜껑도 꼭 붙어 다니지. 아, 맞아요. 자동차 나나랑 이
이거 가지고 빨리 놀래요. 힘쌤은? 힘쌤도 같이 놀자. 아이 당연하죠. 빨리 바다 나나 차차 만나러 가요. 좋아, 그럼 다 함께 신나는 놀이 놀아 팡팡.